방금 저희 과톡에 그 중국인 친구가 저희 과 개강 언제 해요? 물결 눈웃음 눈웃음 별 쳐서 공지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공지톡방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사이버 강의 느려져서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말해줬어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중국인 분은 되게 민망할 것 같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정보는 잘그안 닫고 공지도 안 해주고 중국어 써야 되니까 좀 답답하고 한국 애들 잘안 놀아주고 막 불편할 것 같아요. 저라도 대답해 줘야죠. 내가 제주도 사진을 이거밖에 안 찍었어? 되게 조금 찍었네. 왜 그랬지? 어머, 왜 이게 1번으로 나오지? 아, 이게 1번인데. 아, 다 꼬였네. 개 같네. 제가 제주도를 며칠 갔다 왔지? 제주도를 일요일 22, 23, 24, 25, 26 갔다 왔어요. 5일이나 있었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가족이랑 4박 5일 갔을 때는 진짜 가족한테 미안하지만 지옥같이 지루했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7시에 자러 오시고 6시에 일어나시는데 난할거 없고 그래서 너무 여행은 부모님과 오는 건 좋았지만 너무 분노가 가득 찼었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5일 있는데 너무 좋았어. 사진도 얼마 없다. 한쪽 볼까요? 이건 그냥 걸어댕기는 모습. 이것 봐요. 이것 봐. 아이고. 동물의 숲 가방과 닌텐도. 여행 갈때 챙겼죠. 가방은 숙소에 있고 이거는 그냥 제 핸드백, 에코백. 아 근데 되게 사진이 진짜 이뻐요. 바다. 아 이거 또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감성적이다. 이거 보세요. 수많은 이 발자국들. 수많은 연인들의 발자국들. 보는 내내 불쾌했어요. 의외로 혼자 여행 온 사람이 엄청 적더라고. 한 40명 중한 명꼴로 혼자 여행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갔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게스트하우스 이용 썰을 해야 돼요. 이거 되게 길고 큰 얘기라. 이거는 바다예요. 누가 봐도 그렇겠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앞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 혼자 나갔다 왔거든요. 되게 이뻤어. 이게 위치 정보가 나오나? 이것 보세요. 3월 25일 오전. 에? 에? 뭐야 이게?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경로는 안 나온다. 3월 24일이네요. 3월 24일 6시에 제주 게스트하우스 근처 바다. 이렇게 쭉 바다 걷고 제 공항 갔을 때 가방이에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동숲 가방 야옹이 배지, 야옹이 배지. 이거는 죄송하게도 지명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디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알아낼 방법이 없어. 어디 유적이었어요. 아, 유적이래. 어디 숲길 같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막 무슨 칼림도어 숲 같지 않아요? 아니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이 사람 없고 나무 많은 숲속길.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다. 와, 새삼 느끼는데 갤럭시 S10 썼는데 화질이 엄청 좋네. 호수, 산. 되게 신기한 게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몰라도 산이 보여요. 안경 쓴 눈으로 산의 이 나무들이 보여. 엄청 보면 그 비전 자체가, 시야 자체가 엄청 맑다고 느껴져요. 와, 이쁘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누가 찍은 거지? 아니, 전문 사진사가 그 DSLR 이거 찍은 거 아니야? 이 사진을 이 세로로 줄 크게 긋고 그림을 뒤집어 봐요. 이렇게. 이래도 어느 숲속 같지 않아요? 아니,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봐도 어느 숲 같지 않아요? 이렇게 위로 자란 나무들? 아니다. 너무 이쁘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 숲길이 너무 이쁘다, 진짜. 와, 다시 가고 싶다, 진짜. 똑같이 다시 가고 싶어. 아, 또 갈. 아, 이게 진짜 엄청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보통 저 혼자 여행 간다면 되게 울적할까 봐 약간 무서워하는데, 울적할까 봐 싫은데,
이번엔 진짜 독한 맘 먹고 갔어. 너무 울적하지 않길 바라며 갔어. 근데 그렇게 울적함보단 그냥 아름다웠어요. 되게 혼자 왔다는 그 낭만, 로망, 이게 제 기분을 조금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근데 또 만약에 지금 조금 뭐야, 혹시 뭐 다음 주에 혼자 뭐 어디 외국 가볼래? 하면 어차피 못 가지만 갈래? 하면 울적해. 근데 가! 하면 그냥 갈것 같아. 이거 신기하죠? 술값 무당, 가족 외식 허곡, 담뱃값 무당, 가족 여행 가게 마심, 제주시 동부보건소. 이게 현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술값 해석 못해. 솔직히 문자만 같이 해석 못해. 술값 때문에 가족 외식 못해. 담뱃값 때문에 가족 여행 못 가. 뭐돈 아껴 금주금연해라는 말 아닐까요? 이 해석이 좀 제일 궁금하다. 아, 진짜 이쁘다. 근데 개 같은 게왜 이거 화질이 깨지지 확대하면? 아, 뭐야? 누구야? 내 시야 있어서 안될게 들어왔어. 아, 너무 이쁘다. 그죠? 이게 어디? 제주 라라라? 라라라 카페? 라라 카페라는 이 해변 따라 있는 카페인데 경치가 진짜 이뻐요. 이 바다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자비를 베풀죠. 넘깁시다. 아, 이쁘다. 여기를 진짜 혼자 걷는 게 굉장히 운치 있어요. 낭만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제가 장발이거든요, 조금. 막 날려. 막 짜증날 정도로 날려. 뭐야? 쓰레기통이잖아. 뭐야? 이 뷰를 찍고 싶었나 보다. 이 해안. 아까 그 커플인가 보다. 이 해안이랑 되게 시원해. 되는 게 시원했어요. 반팔만 입으면 추울 정도로 시원했어요. 이거. 여기다 카페 라라라. 당근 주스예요. 근데 너무 화질 이쁘지 않나요? 쨍하고. 되게 소름 돋는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비친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앉은 사람, 비친 사람이 나와. 그래서 막 쪼꼬뽀 막 의욕 생겨. 쪼꼬뽀 혼자 제주도 간다 해놓고서 누구랑 같이 간거 아니니? 하면서 막 논란에 휩싸요. 그럼 막나 이제 집 앞에서 기자들 와가지고 쪼꼬뽀님 누구랑 같이 여행 가셨던 겁니까? 하면서 막 쾅쾅쾅 쾅쾅쾅 했어 봐. 그럼 막나 갑자기 막 열애설 휩싸이고. 아, 너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어떻게 이러지? 아, 너무 완벽해. 사진도 잘 찍어. 진짜 이쁘다. 내가 이 구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심안을 어떻게 봤을까? 이야. 제주도 그 수제 쿠키 같은 거 사고, 당근 주스인데, 솔직히 뭐 그렇게 당근 주스가 맛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음료는 좋았는데, 당근이라는 그, 엑기스가 그렇게 달콤하진 않았어요. 여기에 이 우편을 써서 보내면 여기다 넣으면 자기 그 집으로 보내준대요. 사비로 보내겠지? 이 카페에서? 저는 안 했죠. 너무 혼자 하기는 좀 졸아해서 안 했죠. 제방 뷰예요. 플레이스 캠프라는 곳인데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는 일종의 호텔인데 진짜 이뻤어요. 호텔 안에 막다 있어. 호텔 안에 무슨 요가 교실, 옷집, 기념품집이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바도 있고 무슨 노래 부르는 바, 막 밴드 오는 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었어. 적당히 이뻤어요. 막 여기 막 초코보 방인데 여기 옆에 막 누가 이 사진 채도 낮춰서 분석했더니 옆에 침대 있고 침대에 막 여자 누워 있는 거 있어 봐. 오, 소름 돋아. 그런 일 없었습니다. 되게 이뻤어요. 되게 뭔가 외국 리조트 같았어. 플레이스 캠프 제주라는 호텔이에요. 1박에 3만 원이었나? 되게 쌌어. 아, 이쁘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맛있는 흑돼지 집이 있어요. 와, 흑돼지 먹어봤는데 진짜 달달했어. 흑돼지 사진 있나? 혼자 먹는 것도 촬영해서 사진 안 찍었나 보다. 흑돼지 사진이 엄청 달달했어요, 흑돼지가. 그냥 흑돼지라는 고기가 씹자마자 막 달달하면서 막 퍼졌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플레이스 캠프 보면서 걸어 나온 길. 별거 없고.
별거 없고. 이 앞에 보이는 섬을 내가 갔었나 모르겠네. 되게 그냥 딱 나오면 느끼는 기분이 그냥 쾌활해. 되게 쾌활하다? 쾌활하다? 진짜 그냥 와일디아예요. 그냥 진짜 넓어요. 넓고 평평해요.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거는 그냥 민간 꽃밭이에요. 뭐 유적지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도 없어. 그냥 꽃밭이에요. 그냥 자연 꽃밭인가? 이런 곳에서 셀카 찍으면 잘 나오겠더라고. 그냥 되게 맑지 않아요, 날씨가? 이런 곳에서 그 밤에 차 없을 때 보드 타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이뻐. 의외로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이런 곳에 많이 와야 될것 같은데, 커플들은? 되게 어떻게 찍어도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는 유채꽃이란가 봐요. 유채꽃 여기 앉아서 커플끼리 사진 찍고 하면은. 지금 옆에 계속 이 까만 부분 있죠. 제그폰 그립톡. 폰 그립톡이 계속 나와. 여기는 그, 여기부터부터는 이제 그, 40, 50 라인. 아줌마 아저씨들께서 낚시하시더라고요. 제가 갈 곳은 아니었죠. 꽃밭. 와, 이 맑은 것좀 봐요, 진짜. 아, 이 구도. 아, 너무 이쁘다. 이거는 전기 스쿠터. 전기 스쿠터 렌트해서 샀어요, 혼자. 그 2인승인데, 그래서 연인이 운전하고 듀엣 타고 할수 있는데. 제 인생 첫 운전이었어요, 제 인생 첫 운전. 면허는 있거든요? 근데 면허증만 땄지, 뭐 운전해본 적은 없어요. 아빠한테 배워서. 내가 진짜 이 시속 30으로 달리는 차 타고 길 가면서 뒤에 승용차 있으면 뭐 요래요래 옆길로 빠져서 다음 차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운전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연속으로 찍었지, 난? 아, 우도. 이게 우도였어요, 우도. 우도, 전기 스쿠터, 렌트. 이런 거 했어요. 아. 영업 마감, 이거 제가 버린 거 아니에요. 영업 마감 시간까지 렌트하는데 2만원밖에 안 들었어. 와, 이쁘다. 여기 말. 말한 4, 5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전망대처럼 주변 바다 풍경 쭉 보고, 끝! 말. 말. 이렇게. 근데 진짜 넓어서 끝이 없어요. 다 돌아댕기려면 끝이 없어. 너무 넓어. 그리고 좀 너무 쌀쌀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 보이는 풍경 진짜 맑죠. 좀더 수평 되게 찍을 걸. 삐딱하게 찍었나? 와, 올라오면 여기 진짜 이뻐요. 참고로 제가 있는 섬은 우도. 우도. 이게 우도의 마을 같은 건가 봐요. 우도에도 초중학교가 있다고 해요. 뭐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있대. 고등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겠죠? 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득 생각한 게 우도에도 경찰서 있고 소방서 있고 편의점 있고 다 하니까 우도 공무원 하면 얼마나 이쁠까. 되게 무슨 한국 드라마 같지 않아요? 우도 경찰 공무원과 뭐 우도 동사무소 여 공무원과의 막 우도 속에서 사랑 연애 이야기.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 하고 싶다. 진짜 만약 우도 가서 쪼꼬뽀야 너 직업 뭐 공무원 경찰 공무원 하게 해줄게 우도 가서 할래? 하면 나할것 같아. 아닌가? 아닌가? 유채꽃밭. 누구 그림자인지 모르겠네. 옆에 사람이 있었나? 우도 유채꽃.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긴 우도에 있는 우체꽃밭이에요. 되게 연인들 많았어. 입장료 받고, 1,000원 받고 들어갔는데. 연인들이 사진 찍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거, 운체 운전. 너무 짜릿했어요. 이렇게 진짜 운전처럼.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이거 전기차 뒤집힌 거 아니죠? 아, 동영상이었네? 제 운전. 너무 뿌듯해서 찍었어요. 아, 뿌듯해. 이렇게 타요.
오토바이 같은 거래요. 오른쪽에 있는 이 손잡이를 윙윙 당기면 엑셀.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랑 여기 있는 이거 당기면 브레이크. 그리고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게 전진기어, 후진기어. 이거 앞으로 똑딱하면 전진이고 뒤로 똑딱하면 후진.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거 뭐야? 브레이크, 아 뭐지? 그 주차해 놓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 세워 놓는 거. 진짜 운전을 했어요. 좀 무섭기도 했고. 해변, 우도 해변은 이뻐서 커플이 많았어요. 전 연신 도망가기 바빴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먹었던 우도의 무슨 한치, 여기서 렌트하고 우도 한치 주물럭 그런 거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초코에선 더 맛있었을 텐데. 우도 풍경. 이게 왜 찍었냐면, 우도에서 제가 갈 방향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90분인 거예요. 근데 배차가 30분 남았어. 할거 너무 없어서 여기 근처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전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찍은 풍경이에요. 여긴 우도에서 나온 때야. 우도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걷다가 돌아와서 버스 타고 그랬죠. 아, 이건 좀 이쁘다. 그냥 길, 이거 다음 수평 사진. 그냥 길인데 너무 이뻐요. 되게 외국 같지 않아요? 뭐, 동남아의 수도 막 이런 데 걸으면 이런 느낌 아닐까? 일본. 아, 진짜 만약에 이 시국이랑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그냥 일본을 갔을걸. 아, 그냥 일본을 갔을걸. 너무 멋졌어요. 너무 풍경이 너무 멋졌어. 외국 느낌이 확 나잖아요. 한국 차들은 다니지만 외국 같았죠. 이건 그냥 이뻐서 찍었나 보다. 아, 이. 야자나무, 뭐야? 열대나무들. 열대나무, 이렇게 있어요. 되게 외국 느낌이 들더라고. 열대나무가 있으니까. 여긴 그냥 도로가, 길이 이뻤어요. 뭔가 왜 여행 온 시골 느낌이 나서. 그냥 길이 너무 이뻤어. 내 숙소 가는 길이었는데. 숙소 찍었네.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숙소, 여기는? 이름이 기억 안 나. 어디 호텔이더라? 그래도 이름은 또 밝히는 게 예의죠. 좋은 곳이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어때로 예약하고 갔거든요. 여기 어때에서 피노 호텔. 피노 호텔. 피노. 피노키오 할때 피노 호텔. 깨끗하고 이뻤어요. 건물도 되게 작았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여기가 천지연 폭포? 그쪽이었을걸요? 천지연 유적 동네? 갔다 왔거든요. 이거 혼자 제주 흑돼지 돈부리 먹었어요. 처량하게. 하하하.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 흑돼지가 진짜 맛있나 봐요. 되게 달아요, 고기가. 그리고 뭐야? 아,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은근 없더라고요. 사거리인데. 그냥 센스껏 가야 돼요. 그길 건너 친구들 아시죠? 그 게임하듯이 센스껏 건너야 돼. 그리고 이거는 혼자 또 바도 갔죠. 제주 약수터라는 곳에 갔어요. 제주 약수터라는 술집인데, 시음용 두 잔, 두 모금 정도는 공짜로 줘요. 뭐 어떤 추천 취향이세요 하면 추천을 받아서 주는데, 저는 기네스 같은 흑맥주 주세요 해서 이렇게 한잔 받고 왔어요. 이쁘지 않아요? 이 앞에 파이프라인 있고, 이거 저예요.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앞에 파이프라인 있고 여기서 맥주 따서 뭐 종류별로 사람이 앞에 직원분께서 따라주고 그랬거든요. 이건 그냥 피노 호텔에서 천지연 폭포로 가는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 현지 느낌의 길이 너무 이뻐서 현지 느낌의 도로. 뭔가 정말 딱 여기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진짜 혼자 외국에 왔구나. 할일못 찾으면 그냥 6시까지 PC방 가 있었다가 숙소 가든지 그래야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의 현지 도로를 그냥 혼자 막 걸어댕겼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내려오고 이쪽 길을 이렇게 슝 가서 여기가 무슨 휴게소처럼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뭐 망고 가게, 뭐 편의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있어. 일로 가면 잘 모르겠어요. 일로 가면 어디 바다 옆 작은 섬 산책로고 이 뒤로 가면 천지연 폭포였어요. 이 뒤로. 여기서 이렇게. 난 몰랐죠. 가긴 했지만. 이렇게 길다를 쭉. 아, 색감이 너무 이쁘다.
근데 역시 스페이스 줌은 안 돼가지고 좀 화질이 깨지네.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다니면 여기가 무슨 일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되게 재미없는 영화 있는데, 거기 장면처럼 그냥 바닷가 동네가 나와요. 바닷가 동네. 바닷가 마을이 있어. 아, 이게 너무 멋지더라고. 이런 바닷마을이. 그리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좋아요. 되게 쾌활해. 혼자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딱 보면 날씨가, 그냥 저희가 사는 동네는 뭐 날씨가 약간 탁한 주황색, 뭔가 탁한 하늘색 이런 느낌인데, 여긴 진짜 맑은 오렌지색 같아. 세상이 그냥 맑은 오렌지색 같이 보여요. 시야가. 그리고 이 맑음도가 되게 달라. 맑음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닷마을. 진짜 낚시의 배인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게 많은 거 보면 낚시 배겠죠? 아, 그리고 여기에 유람선 여행이랑 잠수함 투어가 있어요. 와, 잠수함 투어. 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해봐야지 했는데 5만 원이야. 인당. 또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고 나왔어요. 바다도 되게 깨끗하고 이뻐요.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진짜 이뻤을 텐데, 모래사장처럼. 이뻐. 진짜 이뻐. 이렇게, 아, 여기가 제가 말한 거기다. 천지연 폭포 반대쪽에 있는 무슨 잘 이름 모를 산책로 같은 거였어요. 산책로. 작은 섬인데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본게 제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딱 갈래길에서 표지판이 써 있는데 표지판에 순길이라 써 있었어요. 순길. 순길 오른쪽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서 뭐지? 조금 경사 적은 순한 길인가? 순한 맛 그런 건가? 해서 순길 아닌 걸로 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순길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순길이 산책로 방향이다. 그래서 난 거꾸로 들어가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똥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저예요. 되게 힙해 보이지 않아요? 민트색 컨버스. 되게 힙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살이 빠져가지고 그런지 바지가 자꾸 내려가더라고. 되게 여행 내내 짜증나는 건 이거였어. 아, 바지가 작아. 살이 빠졌나 봐. 그냥 이 경치가 너무 이쁘고 이산 속에 있는 풍경도 너무 멋져. 만약 이런 곳에 애인이랑 왔다. 진짜 서로 되게 정화될 것 같아. 속까지, 마음까지 되게 힐링될 것 같아. 이렇게 배들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 이뻐. 진짜 이쁘다. 아, 여기서 셀카 되게 많이 찍었어. 아, 잘 나오더라고. 여기서 셀카 찍으면서, 경치 보면서, 동물에서 패지롱. 봐봐. 기랍잡이 잡았어요, 때마침. 야, 여기서 동습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냥 케이스. 해물짬뽕. 아, 해물라면. 7,000원짜리 해물라면. 근데 냉정하게 진라면에다가 오징어 다리 몇 개, 전복 반개 썰어서 넣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어. 뭔가 해산물 같은데 이렇게 넣는데, 그 정말 시골 할머니 분들께서 하시던 가게예요. 가게 메뉴판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그런 건가 봐. 아저씨들, 아줌마들께서 들어가서 뭐 해물 뭐 어떻게 주세요 하면은 할머니께서 막 해물 갖다 주는 그런 건가 봐요. 메뉴판이 해물라면 7,000원밖에 안써 있더라고. 솔직히 그냥 뭔가 시골 여행 온 밥상 먹는 거 같고 되게 맛있었어요. 와, 이게 나도 딱 들어가면서 그냥 뭐 진라면이나 신라면에 뭐 오징어 몇개 주겠지 했는데,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긴 해요. 당연히 그렇게 줄순 없지.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긴 해요. 그냥 진짜 편안하고 맛있었어. 그냥 내가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시골 여행 와서 혼자 그 시골 전통 할머니 분들께서 해주신 라면을 먹고 있구나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내 스스로가 되게 고양되는 느낌? 내 스스로가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느낌? 그게 딱 들어요. 난 정말 혼자 여행 와서 이런 현지 식당 라면 먹는 낭만적인 사람이야 생각될 정도로 진짜 다 먹고 나왔어요. 김치까지. 근데 그 할머니 세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펼쳐 드세요 뭐 이런 말 표현 쓰시면서 펼쳐 먹으세요? 펼쳐 드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어. 진짜 외국어에 가까워요. 현지어는. 현지어 할머니들께서의 대화는.
이렇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그 휴게소 화장실 같은 곳에서 양치하고, 혼자 여행 오면 전 무조건 양치해요. 아니, 혼자건 아니건 가능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양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막 짜증이 확 나. 양치를 안 하면. 양치하고 또 이거 배 따라 쭉 돌아다니고. 이게 진짜 여행 온 풍경 그 느낌 그대로죠. 이 바닷가, 배, 그리고 설조망도 없는 이런 리얼리티. 근데 궁금한 게, 여기다가 배 묶잖아요. 배가 최대 출력을 앞으로 가면 이거 뽑힐까? 아니, 배가 그냥 안 가고 말까? 줄이 끊기나? 땅이 들릴까? 배가 뒤집힐까? 그리고 또,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구나. 천지연 폭포. 천지연 폭포 가는 길. 여기도 커플 되게 많아요. 천지연 폭포 가는 길. 옆에 호수, 강 이렇게 따르고 흐르고, 난 이렇게 쭉 가면 끝에 천지연 폭포가 있어요. 이렇게. 천지연 폭포.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서 갔어요. 뭐 유명해서 간건 아니고 있어서 갔어. 있어서. 그냥 가는 길. 그리고 천지연 폭포 공연장 광장, 여기서 버스 배차 알아보고 출발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진짜 옛날에 의미가 있었던 건축물이었을까요?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 여기 호수에 잉어, 오리 되게 많이 살고. 이게 제가 말한 그 천지연 폭포 앞에 휴게소 같은 곳. 여기 뭐 던킨 도너츠, 무슨 기념품 매장, 뭐 커피숍, 카페, 망고 음료 매장 이렇게 있고 그래요. 여기 식당들도 있네. 이게 또 돌아가는 길. 아, 진짜 이쁘다. 진짜 바닷마을 여행 너무 이쁘다. 혼자 부산이나 갈까? 안전하면? 그 여기가 이제 제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이에요. 게스트하우스. 저도 남자로서 한번 게스트하우스 가봤죠.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 한담동. 한담동에서 내려서 게스트하우스 찾아가고 그랬어요. 이런 곳에 있더라고. 시골 1층짜리 마당 있는 집. 진짜 현지인 집 같아. 그렇고 동네 좀 돌아다니고 한담동 근처에, 아 그렇네, 한담동 버스 정류장 근처 해변이었어요. 여기 한담동 근처 해변에 카페.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긴 좀 처량해서 안 갔어. 커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봐, 이렇게 자리가 있거든요. 누워서 있을 수 있는 커플이 너무 많았어. 내가 가긴 좀 그랬어. 그리고 한담동 그 해변 따라 쭉한 2시간 걸었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왕복 2시간. 여기 게스트하우스 진짜 이뻤어요. 아니 이쁘진 않았지 솔직히. 프라이버시도 잘 보존돼 있고, 파티도 했어요. 2만원에 술 먹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날 토하고 목젖이 부어서, 목젖이 그 혓바닥 위에 올라 얹혀져 있을 정도로 부었어요. 이쁘더라고. 여기서 모르는 형들이랑 잤는데, 뭐이 형들이랑 얘기할 틈은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파티하고, 파티하면 다술 너무 많이 먹어서 바로 자고 해서 별로 친해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얘기만 한두 마디 했고. 그냥 별거 아니네. 여기 게스트하우스 가진 않았어요. 여긴 아니고. 그리고 그 한담동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나가면 있는 엄청 많은 카페, 카페오레 이만큼 막 즐비되어 있고, 옆에 바다. 인싸분들 많네. 나만 찌질하네. 네, 혼자 쭉 걷고, 이렇게 길 따라 있거든요. 둘레길이더라고. 이렇게 쭉 걷고, 바다 보면서 걷고, 아, 이쁘다. 그래서 아이폰 바탕화면 같다. 아, 사진 잘 찍어. 휴대폰이 좋으니까. 오, 야, 이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건. 부금이랑 어울려. 너무 이쁘다. 이쁘죠?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쭉 걸어, 진짜 쭉 걸어가면 이제 그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 이렇게 쭉 걸어, 이렇게 여기도 이런 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길 따라 쭉 걸어가요. 이렇게 쭉 걸어가요. 뜬뜬 이런 거 사진 꼭 한번 찍잖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손가락이 딱 이 경계선에 닿으면 그 사진 빛이 다 분산돼요. 이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쭉 걸어요. 이렇게 쭉 걸어요. 여기 따라 또 쭉 걸어. 이건 별로 안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모래사장, 완전 모래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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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사장. 아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혼자 온 적 혼자 되게 이쁘신 분이 계셔서 그랬는데, 나도 혼자 온 입장에서 뭔가 안쓰럽잖아. 아 여기 혼자 오셔서 뭐 사진도 셀카도 별로 못 찍으셔도 되는데, 그냥 가서 말 걸어볼까? 그냥 가서 오케이 괜찮으시면 뭐 사진 찍어드릴까요? 뭐 혼자 여행 왔는데 셀카도 막 없고 이 경치 찍은 사진도 없으면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대본까지 다 써놨는데 안 생각 말 안 했어.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또 그러면 아직 우리 사회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그렇게 허하지 못해. 아직도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 그냥 스트레인저 그 자체야.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건 없어. 낯선 사람과 친해질 순 없어. 그래서 말 안 걸었어요. 옛날이었으면 걸었을지도 몰라. 근데 완전 해외여행지에선 그게 통해요. 진짜 제가 해외여행 갔었을 때, 당시 20대 초반인데, 뭐 지금도 20대 초반인데, 혼자 여행 온 29살 누나랑 하루를 같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행을 말해주고 친해져서. 그냥 아련한 제 기억 중 하나죠. 한편으론 그게 짜증나요. 왜 내가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회자하면서 나는 왜 자꾸 가능성을 갖는 거지? 왜 내가 여행지에서 혼자 온 누나랑 같이 하루 여행 다녔다를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순간을 왜 이렇게 증오할까? 이 생각을 좀 해요. 차라리 아예 그런 능력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없을 때가 막 짜증나. 그러니까 날 스스로 그래, 쪼꼬뻔은 여행가서 온 사람한테 편하게 말 걸 수 있을 정도로 뭐 사회성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이 대학교에선 왕따를 당하고 있다 라는 게 이 괴리가 너무 짜증나. 차라리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 완전 왕따던지, 어쩌면 중간을 잘 접목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대학교에서 완전 왕따고 여행지에선 혼자 누나한테 말 걸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너무 짜증났어. 차라리 못하지. 또 아 이게 병이에요. 병 사실. 계속 이 일 회자하면서 자괴감 만드는 건 병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해변 따라 쭉 이렇게 걷고 이렇게 진짜 여기 끝까지 갔어요. 이 끝. 한 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것만 해도. 또 그만큼 돌아왔죠. 5시에 출발했는데 돌아오니까 8시더라고요. 8시에 게스트하우스 파티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때 진짜 완전 홍진영이랑 완전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랑 술 먹는데 황홀하더라고. 이런 기회라는 게.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쁜 분이 날 보면서 말을 걸어. 난 이게 와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풀게요. 조금 길어서 나중에 풀게요. 아 이쁘다. 이 그냥 의미 없는 조형물 이런 게 좀 이쁘더라고. 이렇게 이거 색 다른 거, 딴 거 옆이에요. 옆 아닌가? 이게 색이 계속 변하나? 그런가 보다. 한 바퀴 돌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 해변, 와 연인기라서는 진짜 이뻤을 것 같아요. 밤에 여기서 같이 한 이 해 질 때쯤 여기서 같이 사진 찍고 숙소 들어가서 이제 둘만 있는 거지. 아 너무 멋질 것 같아. 여기 아 확대하면 좀 그렇다. 이 색분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완벽한 색분할. 아 너무 이쁘다. 노을, 해가 지고 있어요. 이게 지고 있을 때 찍었는데 여기 앉아서 제가 민트초코 우유 먹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 지는 걸까지 봤어. 해가 지는 걸. 선셋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 좀 들어갔죠? 20% 정도 들어갔죠? 이거 완전 들어갔어. 아닌가? 맞네. 들어간 곳이네. 그리고 이쯤부터 돌아왔어요. 이쯤부터 배 갑자기 화가 파가지고 엄청 고민했어. 이 길 중간에서 고민했어. 와, 배 너무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완전 중간에서 고민했죠. 이게 끝이다. 이렇게 사진 찍고 끝났어요. 그 뒤로는 딱히 간 곳이 없거든. 밤 됐어. 이렇게 쭉 가고. 그 되게 이뻤던 카페 길이었어요. 아, 이게 완전 끝이네. 아니구나. 이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잔 당일이고, 그리고 술 엄청 먹고, 다음날에 게스트하우스 끝나고, 다음 숙소를 일찍 체크인 하는 곳으로 갔어요. 12시 체크인으로 갔어. 그리고 한 3시까지 자고, 토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저녁에 밥 먹으러 나왔어요. 칼국수랑 김밥인데,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 칼국수 집인데, 칼국수는 의외로 뭔가 신기했어요. 뭔가 평범하듯이 뭔가, 아, 이게 현지 맛인가? 생각할 정도로 평범했는데, 김밥이 엄청 맛있었어. 김치, 깍두기, 그 무 겉절이? 무 고추장 그런 거였어. 끝이다. 아, 이게 저의 아련한 기억이에요. 이게 제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의 기억이었어요. 나름 이뻤죠. 나름 진짜 이뻤어. 혼자 가도 좋아. 근데 혼자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갈 순 있지만 혼자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재밌었다.